배에서 내려오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자,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정신 이상자야.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사는. 그래서, 워낙 난폭하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죽일라 그러고, 폭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 사람을, 공동묘지에 데려다 놓고 묶어놔도,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만, 쇠사슬 끊고, 이제 그 사람이 사회에서 그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다 끊어버려. 응. 어떻게 처치 곤란이야. 응. 그 이유는, 전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가지고 묶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이게 귀신의 힘은, 그 영적 힘은 물리적 에너지 같은 거는 뭐 쇠고랑 뭐 쇠줄 이런 거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되었다. 예, 통제불능이에요.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만 팩팩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팍 상하고 있었다. 그러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다는 말은 뭐 때문에 그럴까? 그냥 미쳐서 그냥 자기를 막 돌로 찍고. 근데 그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거에, 과거에 어떤 이렇게 해야 될 자기 자신을 막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뭘까? 자기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도 돈이 없어서 뭐요? 팔아버리고, 그렇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인신매매. 그러니까 이제 악에 맞춰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자기는 막 화나고 자기가 원망스럽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일 놈이야. 이제 그 말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사단이, 악령이. 악령이 그런 아주 악한 일, 마음 아픈 일을 저질러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죽일 거야. 그러니 막 그 죄책감에.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너를 죽여도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 보내가지고
영원히 불태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죄책감, 그 자기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거를 마귀가, 사단이 자꾸 괴롭히는 거야. 나는, 천벌을 받아서, 그 말 들어보면 자기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처를 내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겠어, 그렇죠? 완전히 이건 짐승보다 더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왔어? 네, 찾아왔어. 예수님이 뭐하러 찾아왔어, 이 사람? 왜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상처를 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너를 그렇게 미워할까? 그 소리 들을 때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배운, 교회에 가서 배운 그런, 이제 죄가 많으면 벌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심지어는 자기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차별대로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렇죠. 조건적인 하나님만 차별하지. 착하면 복 주고, 악하면 뭐예요? 벌 주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악한 자나 착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이 없는데 제가 지어내서 말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있어요. 어디 있을까? 자, 그걸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햇빛을 악인과 선인 위에 어떻게 떠오르게 하시며, 또, 의로운 자와, 그러니까 선한 자란 말이죠. 불의한 자, 옳지 않은 자, 나쁜 자들 위에 어떻게 비를 내리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태양을, 그 빛을 어떻게 악인과 선인 위에 다 똑같이 떠오르게 하신대.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태양과 같은 사랑이다 이거죠. 태양이 뭐 나쁜 놈들한테는 안 떠올라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태양이니까 하나님이 동쪽 수평선에서 일출, 응? 우리 한국 사람들 일출 좋아하죠, 그렇죠? 일출은 누구에게나 보여줘야 안 보여죠. 악하고 선하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해는 뜨고 비가 올 때도 그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비라는 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막 지역이고 비가 좀처럼 안 오는 데인데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비가 와야 뭐요? 농작물이 자라고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가 열리고 그거를 악하다고 그쪽에는 비를 안 내려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냐? 그래서 만일 너희가 너희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보다 뭐 나은 게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같이 선하고 악하고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단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은혜.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에게도 해가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러나 김정은이는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생기를 줘서 정말 암 안 걸리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를 않는 자지. 결국은 나는 그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고 살다가 실제로 탁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서 끝이야. 그래서 부활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천사처럼 천사와 동등한 그런 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천사와 동등하게 지금 현재 우리는 천사보다 뭐요? 낮은 존재. 더 이상 우리는 천사보다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이 지구상에 사단과 악령들이 쫓겨나서 와 있는 이 지구상에 창조됐어요? 우리는 왜? 무슨 목적으로? 우주 통일을 위한 특공대. 우리가 특공대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다른 천사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돼.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예수님, 진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공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 대박.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특공대로 파견을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왜 안 믿는지.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미친 사람을 보러 여기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오신 이유는 뭐라고? 아무리 정신병자라도, 그렇죠. 아, 성령은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배운 하나님하고 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봐, 해 뜨는 거 봐. 해 뜨는데 차별이 있어? 없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해를 뜨게 해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뭐요? 똑같이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진짜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 주실 텐데. 나도 그런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인 이 정신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박수! 자, 여러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알고 바닷가에 친히 찾으러 가셨는지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알아, 시몬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알지? 그래서 다 쳐다보니까, 아, 그 예수님이 표정이 자기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사랑하는 눈빛이야. 그럴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무서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얼굴을 탁 보니까, 그 순간 이분이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메시아인 것 같다. 구원을 주러 오신 분 같다. 그걸 딱 감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주는 느낌, 감을 무슨 감이라고 그래? 영감이라고 그러지, 영감. 예.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에요. 영감.
양감. 자, 그래서 무덤 사이에 사는 늘 소리지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탁 내렸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멀리서 누굴 봤다? 예수를 봤다 이 말이야. 멀리서 예수를 봤다. 멀리서 이렇게 탁 보니까 아, 자기가 상상했던 그 무조건적 자기 같은 미친 인간도 죄가 많은 인간도 내가 내 자신을 돌로 막 상처를 내고 그럴 만큼 죄책감에 꽉 쌓여 있는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쪽으로 어떻게 쳐다보니까 뭐를 잡은 거요? 감. 무슨 감? 단감. 영감. 영감이 탁 들었단 말이야. 아, 저분이 뭐라? 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자기가 이때까지 그 기다렸던, 정말 보고 싶었던, 만나보고 싶었던 그분이라는 감이 딱 온 거야. 보세요. 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예수님 옆에 탁 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절을 하면서, 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대. 큰 소리를 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야. 그 같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은 안 나오고 다 무슨 말? 예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다음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 나왔어?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처음에는 바른 말 나와서 안 나와서, 예,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팍, 뛰어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탁 하고 절을 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어떻게 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저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고, 막 반갑게 뛰어왔어. 만약 이 사람이 예수가 싫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지. 근데 예수님한테 뛰어왔다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좋아서 뛰어와서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 뭐하러 오신 거? 나를 구원하러 오셨군요. 이래야 맞는 말인데 왜 말은 이제 말을
예수여 하고 다음에 나누면 나와 나하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엉뚱한 말이 나와. 왜 그래요? 정신병자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은 마음이 귀신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놓고도 앞뒤가 뭐예요? 안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십니까? 그래야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원컨대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말이지. 그렇죠? 그러나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저에게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부터 뭐예요?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하여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 원하지 않는 말을 하도록 귀신의 최후의 발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다. 귀신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그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귀신아 나가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발악을 하면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해버리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뭐예요? 군대입니다. 그 이유는 군대. 내 이름 군대요. 왜 이름이 군대라? 그거는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너무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요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한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교인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해. 그러면 이제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와서 그 천식 환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어서 천식에 끌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암 귀신 들었다. 천식에 걸리면 천식 귀신 들렸다. 또, 뭐, 관절염 걸렸으면 관절염 귀신이 들었다. 과연 귀신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귀신들은 나는 천식 전공이야.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천식에 걸려.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 무슨 병이든지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니까, 악령 때문에 우리가 베타파가 되고 알파파가 꺼져버리고, 그래서 기가 막히고,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래서 천식도 암도 다, 암도 이런 병들이 다 뭐가 약해져서 걸린 병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그 면역세포 속, T세포 속에 있는 그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야. 유전자가 꺼진 거는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악령이 한 거예요. 막 미워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확 분노하게 하고, 그 악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유전자들 꺼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령들이 병을 일으킨 거는 맞아. 아시겠죠? 그런데, 그건 악령들이 병을 일으킨 거지, 천식 귀신이 천식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모든 질병은 악령이 일으킨 건 맞아. 왜? 내가 악령을 거부하지 않고, 뭐요? 악령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증오심을 불타게 하면, 내가 그걸 뭐요? 막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고, 쫓아내기 위하여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받으면 병이 뭐예요? 낫잖아. 그렇죠. 그래서, 천식이라는 병은 천식 귀신이 들어온 거고, 암이라는 병은 암 귀신이 들어온,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도, 누구만 들어오면 돼.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을 지배하던 그 두려움, 불안감,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을 불타게 하는 영들이 악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성령과 악령의 싸움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을 항상 내 마음 속에 가르쳐 줘서, 미움은 분노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성령이 들어와서 악령을 쫓아내주면 알파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해서 그 병이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 귀신이 수가 많이 들어왔느냐, 적게 들어왔느냐, 뭐 한두 귀신만 들어왔느냐, 막 떼거지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떼거지가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다. 군대라고 이름을 얘기한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 그랬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 하나하나의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런데 한간에서 귀신 쫓아낸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귀신들이 다 이름이 있어요. 뭐 동귀신 뭐 이래서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는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되지 않고 숫자 뭐 마치 자기 고유 이름 고유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그 귀신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환자도 아하 내 몸 속에는 천식 귀신이 들어와서 내가 천식에 걸렸구나.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렇게 되면 모든 병은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기를 어떻게 막아서 유전자를 꺼서 생기는 병이지 병마다 귀신의 이름이 다 다르다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들게 천식 귀신은 쫓아내 버렸는데 그래 천식이 났어.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후에 뭐예요? 일주일 후에 독감이 그래서 그럼 또 독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파 베타파 마음의 그 진선미 또는 뭐예요? 거짓 그렇죠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이것의 차이지 각 귀신이 병 각 다른 병을 전공한 귀신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말하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뭐 때문에 유전자가 꺼져서 천식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막 고부간의 갈등, 남편을 향한 불만, 뭐 이제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결국 뭐의 부족이야? 사랑의 부족이야. 그래서 아 사랑의 부족하구나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뭐예요? 생기가 강해져서 유전자를 켜주기 시작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게 되죠.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재수 없이 내가 왜 전세에 걸냐? 전식 귀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뉴 스타트라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뭐 생기를 받는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한 달 지나서 아, 이 무릎 관절이 퉁퉁 붓고 또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귀신아 네 이름이 뭐냐? 그럼 또 귀신이 뭐라 그럴까? 관절염 귀신이다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 이름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사람으로부터 나가라. 그러면 주로 그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이렇게 기절합니다. 턱 넘어져. 그럼 넘어졌다가 정신 차려서 깨보면 관절염이 다 났어. 그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귀신들은 온갖 장난을 다 쳐서 이 악령이 조건적 사랑의 영,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기 위하여 자기들의 무슨 이름이 따로따로 다 있는 것처럼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입니다. 왜?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귀신은 수가 문제지. 예?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정말 많은 사람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기를 받고 안 받고, 또는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고 안 주고, 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귀신만 딱 쫓아내면 또 낫는 거야. 그러다가 또 한 석 달 후에 보니까 혈압이 올랐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또 물어보면, 귀신 이름이 뭐라고요? 고혈압이다, 나는. 그럼 이 고혈압 귀신아 또 나가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할까요? 그렇죠? 꼭 같은 상태지. 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건 없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만 돼? 귀신을 쫓아내야만 낫지. 그러니까 이 교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는 완전히 종속돼 버려. 이 목사님 없으면 나는 이제 큰일이야.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런 장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참 깊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탁 보면, 아, 귀신은 이름이, 귀신? 그러면 다 귀신이야. 누구를 추종하는 귀신들이요? 악령들이요? 사단을. 그럼 사단을 추종하는 귀신들이라, 악령들이라면, 그 악령들은 뭐가 옳다고 가르치는 악령들이요? 조건적 사랑.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가르쳤나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거를 한번 봤어요. 전식 환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회 목사님 귀신 잘 쫓아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 귀신 보고, 이제 딱 이렇게 하고, 기도를 딱 하면 그 환자가 정신이 없었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은 전식이다. 언제 들어갔느냐? 3개월 전에 들어갔다. 왜 들어갔냐?
귀신하고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해봐야 귀신의 대답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3개월 전에 들어왔대요. 그 왜 들어왔냐? 3개월 전에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식사 기도를 안 해가지고 들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유치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돌려서 보고 있죠. 그 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식사 기도 빼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조건적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천식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렇죠, 나가요. 그럼 또 이 사람이 또, 반쯤 기절하듯이. 그래서 탁, 이제 깨어나라. 그럼 천식이 싹 나버려. 그 환자, 천식 앞으로 재발할까, 안 할까? 재발하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 병난 사람들은 맨날 재발이야. 왜? 뭐를 해결을 안 했으니까. 진짜 원인을 몰라. 그냥 귀신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귀신은 얼마든지 사람을 가지고 논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라. 이 귀신은 이 지방에서 살고 싶어. 왜? 이 지방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라.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속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2천 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그 갈릴리 바다 호수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이제 누가 돼지를 죽인 거요? 악령이죠. 귀신들이 죽었죠. 왜? 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해서, 돼지에게, 예수님이 돼지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고,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귀신은 죽어요? 안 죽지. 자, 지금. 이제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귀신들이 살기 좋은 사람들이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러면 귀신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살기 편한 데가, 데를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돼지대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한 일은, 이제 귀신은 나갔어요. 그렇죠? 나가니까, 자, 보세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와서, 돼지들 다 죽었다. 하고, 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여기 보면 돼지 치던 자들이 읍내와 촌에 들어와서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랬어. 뭐가 더 중요한데? 이 돼지 치던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그 무덤 사이에서 그 미친 사람이 뭐예요? 다 났더라 그래야지. 그게 더 중요하지. 근데 그 얘기는 해요, 안 해? 그 얘기는 돼지 다 죽었다 그래. 그래서 그 읍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하고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아, 보니까 뭐예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들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다 앉아 있는 것을 받아요. 와, 이건 놀랄만한 일이야.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는데, 다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한 것, 당한 것과, 그 다음에 돼지가 죽은 일을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이야. 아, 그러면 그 동네 거라사 사람들이 뭐를 선택해야 돼? 오늘 뭐가 더 중요해요? 돼지가 돈이 되니까 돼지가 더 중요해요? 그 거라사 사람들은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귀신 들린 뭐예요? 사람에게 이 귀신을, 이 무서웠던 귀신을 쫓아내시는구나.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귀신 쫓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귀신이 뭐 전식 귀신이 있느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와,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뭐요?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뭐요? 아니면, 이 예수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돼지가 다 죽구나. 돈벌이가 되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구나. 그래서 이 거라사 사람들이 뭘 선택했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은 다 그 놀라운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거라사 사람들은 그 구원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 안 준 게 아니라 모든 거라사 사람들에게 다 선택을 줬지만 그들이 뭐예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거라사 그 마을에서 제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누구요? 그 미친놈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도 다 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돈이 더 중요했다. 네. 이래서 예수를 거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참 중요하죠, 그렇죠?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그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하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하고 전도해라. 그렇죠?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온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놀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정신을 바로 차리고 돌아왔으니 그 고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 사람들. 와, 누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여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사람처럼 야,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기로 나를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